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옳은 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X예요? 군수 때문에 X죠.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죠. 부발업이면 반드시 부발업장한테 받아야 되죠. 면은 뭐 있죠? 이천의 면이 대호? 대월면이면 반드시 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면이면 반드시 면장, 업이면 반드시 업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군수 때문에 X입니다. 이번 주말 체험용농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총면적 세대원 전부 맞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공유농지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상속 안 받습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도 안 받습니다. 국가가 취득할 때도 안 받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4일 이내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그래서 X입니다. 5번 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책 중에서 총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은 무한대죠. 농업인,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만 만 제곱미터죠. 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농업인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인데 역시 옳은 것.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잖아요. 시세를 적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 때에 이미 실거래 금액이 있다고요.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래 예정 금액이 모두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오면 헷갈린다고. 어쨌든 시험은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고 돼 있어요. 선풍기 좀 저한테 안 오게 해주세요. 네, 혼자만 하시면 돼요. 네, 거래 예정금액 기재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말 나오는 게 5번입니다. 5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 보면 중개보수도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3번이나 나와요.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3번이나 나온다고, 거래 예정금액이.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또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 물가 수준이 있어요. 물가 수준. 일반 중개계약서에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은 같은 의미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 아까 그래 임차권은 기본 확인상도 해당될 수 있고 세부 확인상도 해당될 수 있다 했죠. 등기 안 된 거는 실제 권리관계, 등기된 거는 등기부 기재상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는 을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거는 갑구, 제한물권에 관한 거는 을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란을 모두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 단독경보인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죠. 아파트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더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거 다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에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처럼 생긴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아파트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만 소방서 소장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이 아파트에 있는 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요? 물어보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까 제가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거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에요. 그거는 전선이 끊기지 않는 한은 뭐 전선인지 모른지 뭐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도 주방 위에 보면 뭐 이런 거 설치돼 있죠. 불 나면 그 감지하는 거 설치돼 있죠. 요즘은 아파트 같은데 저도 가스레인지 많이 태워 먹었거든요. 냄비 그래도 불 안 나더라고. 어찌된 건지 요즘은 옛날에는 불 나고 막 연기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자동으로 꺼지더라고 가스 불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외부 시설 상태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즉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기재한다. IT 관련 업종이 그렇게 월급이 우리나라는 세지는 않더라고. IT가 뭐예요? 이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인포메이션. 어쨌든 그래서 여기 맞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옛날에는 보면 아파트 출입문에다가 가스 얼마 쓰는지 이런 거 써붙였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 지은 아파트 써붙여요? 안 써붙여요? 안 써붙이고 가스 요금 부과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항의했어. 우리 얼마 쓰는지 와요. 조사도 안 하고 마음대로 부과하냐 이랬더만 다 봤는데요. 이러더라고.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다 보인대. 그게 전산화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나타나는데 오토메이션 홈 오토메이션 설치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아파트에 초인종 눌러도 바로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다 확인하잖아요. 누가 왔는지. 그게 다 홈 오토메이션이죠. 5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이거 이번 오늘 진도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개정된 내용이니까 자꾸 반복해야 돼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 이게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개보조원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고지를 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나 고지 못 받았다 이러면 골 아프잖아요. 고지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확인설명서 같은데 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개업소라면 확인설명서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 이런 걸 기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고지 안 받았다면 이게 고지 받았다고.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에 보면 의뢰인도 자필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서명을 하냐면 위 내용을 다 설명 듣고 설명 들었다 이거 적혀 있거든요. 그 설명 들었다 그런 걸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인쇄해 놓으면 나중에 그거 읽어보라 소리 안 하고 인쇄해 놓으면 상관없잖아요. 고지 받아 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면 골 아프다고. 이거에 모든 건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유소 뉴스에 나왔더라고. 신문에. 아 뉴스가 아니라 텔레비전에 뉴스는 아닌데 그냥 그 프로그램에 어떤 나왔던데 보니까 주유소 앞에서 5만 원이 바로 주유하고 있는데 전화 받고 있는데 5만 원짜리가 하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더라고. 재연하는 거 보니까 주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지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주웠는데 그 제가 돼야 안 돼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주웠는데 제가 되냐고 안 되냐고요. 빨리 말해봐야 틀리도 되니까. 에? 안 돼요. 제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저는 좀 그게 좀 수상한 게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경찰서에서 연락 왔대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용 그걸로 왔어요. 이제 출두 요구서 해가지고 참고인으로서 확인할 사항이 그 점유 이탈물 횡령 사건 그까지 완전히 그 동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왔대요. 출두하라고 첨부 파일로. 이런 게 의심스러우니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출두하라. 그래 나가가지고 10만 원 벌금 받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그리고 또 합의금 20만 원. 그 유실물 습득했으면은 그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자기가 가졌잖아요. 예? 경찰서에 가져갔으면 위법이 아니죠. 근데 자기가 제가 아무 말을 안 했긴 했는데 일단 자기가 한 거죠. 그냥 전화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자기가 썼는지 어쩌니 자기가 가졌어요. 그 유실물 주었으면은 경찰서에 유실물 습득했다고 신고했거나 이랬으면은 물론 처벌 안 받죠. 주우면 안 돼요. 은행 같은데 그 ATM기 위에 저도 현금 있는 거 봤거든요. 찾아가지 모르고 안 가져가고 있는 거 그 안에 기계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저도 봤었어요. 근데 그 CCTV 다 그 있잖아요. 잘못하면 가져갔다가는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 찾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줘야 돼. 이게 안에서 찾았다 하고 갖다 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주어가지고 그 심지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지갑에 그래서 지갑을 하나 줬는데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5만 원 그대로 돌려주는데 50만 원 있었다. 45만 원 물어내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대요. 골 아프잖아요. 괜히 주워가지고 줬는데 진짜 쓴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처벌은 안 받는데 만약에 진짜 썼으면 문제인데 안 썼으면 45만 원 잊어먹었다는 사람이 그거 가져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입증 못하면 사실상 처벌받지는 않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골 아플 수 있다고 아예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외국에는 보니까 지갑 주었는데 지갑에 그 뭐 마약인가 뭐 이런 거 묻어 있어가지고 마약범을 특히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되는 저도 이쁜 여자가 아, 좀 그 가방 들어달라고 캐리어 들어달라고 한 거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해줄라 하다가 와이프한테 한 발로 차였어. 아, 와이프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손 잘못했다가 그 잘못했다가는 그게 마약 들어있다고 마약. 그럼 중국에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직접 자기가 마약 한 게 아니고 남고 운반해주다가. 말도 안 통하니까 입증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못 해가지고 결국 중국은 사형이에요. 마약 가지고 뭐 얼마 이상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그 사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형당한다고 미리 중국에서 우리한테 말해준 것도 아니고 사형시키고 나서 통보 사후 통보만 해줬어요. 중국은 1년에 5천 명 넘게 사형돼요. 조심하시라고요. 해외인 가서 남의 가방 들어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사장은 직원이 보조원이라는 걸 말하는데 사장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단 사장이 그 직원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100분의 10으로 받겠다고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를 받겠다. 거짓 신고하면. 근데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가 잡아넣으려고 맘먹게 달려있겠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이는 그렇게 거짓으로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틀린 것입니다. 4번 틀린 것.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모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어쨌든 딱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3번은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자, 이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했죠. 그럼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특약을 안 맺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언제부터 지료를 언제부터 지급한다 했어요.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 답은 성립된 때부터. 5번은 성립된 때부터.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죠.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이게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분묘기지를 포함한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면 X죠. 미칩니다. 미치는데 다만 그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그 사선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는 X죠. 구체적 범위를 특정했으니까 사회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사선이 너무 뒤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 있는 지금 다툼이 있으면 판례라고 했기 때문에 판례 있는 것만 나오지 막 그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처럼 그런 질문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성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건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옳지 않는 것은 33회 간평기출 문제입니다. 간평도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 올해 34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34회잖아요. 감평하고 횟수가 똑같아요. 감정평가 부동산학 원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10억만 입금시켜달라 10억 초과하면 반반 나누자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혼자 다 먹으라 한 게 순가중개계약이죠. 중가중개계약은 누가 다 먹는다고요. 개공 다 먹으라고 한 거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라고 했잖아요. 반반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도인하고 반반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해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자만 중개보수를 받는다. 전속 중개 이게 간평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간평 문제에 어려운 문제겠어요? 쉬운 문제겠어요? 부동산학 원론에서 쉽다고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다 찍고 포기해요. 왜냐하면 원론이 이게 두 문제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전 범위에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맞추려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더라고. 찍어요. 이제 간평 공부하는 애들 물어보니까 뭐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 그냥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문제 보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간평에 보면은 부동산은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두 문제, 민법 두 문제, 세법 두 문제 뭐 여러 개 다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공법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도 공법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단계 나오니까 다 그 100점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학개론도 공동중개, 독점중개 아까 했습니다. 독점중개는 명문규정 없다고 했죠. 미국에 있습니다. 동적을 공동중개 이거는 MLS 방식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거래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니까 이전 관련 조세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돈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교부는 어디다 해야 돼? 쌍방에게 해야 되죠. 이전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X. 아 또는 이네. 둘 중에 한 명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X죠. 교부는 쌍방 둘 다 교부해야 됩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근거자료가
자료만 제시했다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아닙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면서 설명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주택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네, 기출 문제인데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원칙적으로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는 공개해야 되죠. 제가 아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다섯 가지라고 했어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공시 가격의 경우 정보 공개만 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이것도 지금 진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내용인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 5가 아니라 100분은 1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바뀐 거기 때문에 했고요. 거래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는 해당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조금은 잘못됐네. 이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냥 해제 신고를 해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2번 문제 조금 잘못됐네요. 이걸 이 말을 내야 된다고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번 이것도 조금은 부적절하네요. 2번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그 문제를 고치려면 2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고쳐야 되겠네요. 벌금하지 말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고쳐주세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고쳐주십시오. 왜냐면 여기에 또 지금 4번에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지금. 네, 4번도 옳고요. 5번. 취득가격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과태료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10. 2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해제 신고고 3번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니까 네. 이번에 이 문제 한 문제 만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개정된 걸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조금 잘못됐네요. 2번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하고 지금 4번하고 똑같잖아요. 차이가 나는 게 앞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 이게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 이거 없으면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9번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6월 1일날 개정돼가지고 7월 2일부터 시행될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세사기 보완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은 경우 자격 취소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개혁 공개사 구속됐다고 한 명 나오더라고요. 뭐였냐면 구속된 사람을 보니까 입주권도 없는데 입주권 있다고 속여가지고 회사 보유분 한 개 있다고 속여가지고 8억 5천인가 뜯어냈더라고요. 사기죄로 구속됐더라고.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사기죄. 그럼 사기죄 위반으로 징역이나 집행유예 금고 이상 받아도 이제 자기 취소된다고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인데 지금은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배임 등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게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범죄단체 조직한죄. 개혁공개사가 범죄단체 만들어가지고 뭐 했으면 그것도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금고 이상으로 받겠습니다. 옛날에 징역형이었습니다. 금고 이상. 이걸 우리 그 요약집에도 요약집 나오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에도 거기 지금 80페이지 박스 동그라미 4번을 고치셔야 돼요. 80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4번을 그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보고 나중에 좀 쉬는 시간에나 고치시라고. 지금 그 다 적어넣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80페이지 그 박스 동그라미 4번 이 법에 의한 징역형 선고 이게 이렇게 고치시라고요.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 이게 개정 이후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개업공개사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공인중개사 안에는 그냥 소속공인중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그 지금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들 소속공개사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어쨌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지금 공인중개사라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좀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 배임 등이라고 하면 범죄단체 조직한 죄 이런 것도 해당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옛날에는 집행유예 포함한다 이런 말 없었고요. 해석상 징역형 선고니까 집행유예 받아도 물론 자격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상가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주택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보안 대책이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6월 1일 날 개정돼가지고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질서 교란 행위 범위에 무등록 중개, 개업공개사의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위 거짓 신고 등 이게 추가됐습니다. 옛날에는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시공시.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이거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만 신고했는데 신고의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요? 무등록 중개,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이런 것까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확인 설명 틀린 것 했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도록 하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LH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국민임대 30년, 영구임대 50년, 행복주택 6년간 살 수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 게 중개상물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죠. 행복주택 6년인데 살다가 나가려면 세입자 구할, 다른 세입자 구하려면 중개업소 일나가는 게 아니라 LH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이런 게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돼. 조성대상지역인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물론 없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뭐 맞는 말이고요. 이건 서식을 봐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개정된 거 제가 그냥 낸 문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휴강이죠? 다음 주 공인중개사법 다음 주 휴강이죠.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